아름다워지셨습니다. 네, 마녀상점 리오픈이라는 작품은 마녀상점의 주인인 해나와 고등학생 알바생 지호가 같이 마녀상점을 리오픈해 나가는 그런 드라마입니다. 일단 저는 해나 역을 맡은 마녀고요. 마녀라서 되게 여러 가지 재능을 쓸 수도 있고 그 재능을 이용해서 친구들이랑 더 친해질 수도 있는 아주 귀여운 앙큼발랄한 친구 같아요. 시크발랄? 저는 고등학생 알바생 한지호 역을 맡았는데 해나를 만나면서 제가 좀 더 변화해 나가고 약간 열정이 가득한 그런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. 내가 교복 입 용희 씨를 때리는 장면 있잖아요. 이거 볼을 때리는 장면이요? 네. 그 장면이 관전 포인트죠. 저희가 잘 타이밍 맞춰서 촬영했기 때문에 하나도 아프지 않았고 약간 드라마 중간에 좀 쏠쏠한 재미가 그곳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. 네. 영상이 대박. 네. 저번에 물론 카메라 감독님도 되게 막 잘 찍어주시고 네. 조명 감독님도 조명 이쁘게 해주셨는데 감독님께서 약간 필터 살짝 씌운 거 보여주셨는데 되게 이쁘더라고요. 네. 전 지호 70%요. 아 진짜요? 근데 그건 있어요. 용희가 막 혼잣말을 하는 성격은 아닌 것 같은데 혼잣말을 되게 독백처럼 많이 하잖아요. 평소에? 아니요. 그 지호. 아 맞아. 네. 그래가지고 평소에 혼잣말 하는 용희는 본 적이 없거든요. 그래서 70%. 해나랑 한 80%? 약간 좀 시크발랄하시고. 네. 실제로 어떤 오늘도 약간 올블랙으로 시크하게 입으시니까 네. 그때 기억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. 무슨 기억이요? 무슨 기억이요? 같이 드라마 촬영했던 게 많이 생각나는데 네. 되게 잘 싱크로율이 맞았던 것 같아요. 네, 감사합니다. 아무래도 색다른 모습을 너무 보여드리고 싶은 건 당연하고 이번 해나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건 예린이가 생각보다 웃는 모습이 아닌 그냥 무표정한 모습이 시크하구나를 알리고 싶습니다. 그룹으로만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혼자서 연기에 도전해봤는데 여러 분들이 봐주시고 약간 아 용희가 저런 사람이다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용희 첫 인상은 굉장히 보라색깔 머리인 아이돌이었고요. 네. 지금은 되게 멋있어졌어요. 저도 약간 전 처음에 약간 네. 뭐랄까 단발이시고 처음 지금 단발인데요? 좀 더 쉬었단다. 네. 옷도 잘랐어요 근데. 응. 단발이시고 약간 살짝 좀 무서웠어요. 네? 약간 너무 시크하시고 도도하셔가지고 제가요? 네. 근데 지금 너무 친절하시고 잘해주셔가지고 네? 제가 네. 다시 말해 더 아름다우시겠습니다. 셋이서 같이 밥을 먹는데 친구가 먹으려던 깻잎 두 장이 엉켜붙어 헤매는 중이다. 이때 깻잎을 떼어서 친구 밥에 올려준 A.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썩 좋은 그림은 아닌데? 저도 처음에는 괜찮다 싶었는데 네. 그걸 목격했어요? 아니요. 이러고 있으잖아. 다시 할게요. 네. 네. 저도 처음에 괜찮은 줄 알았어요. 이게 근데 그러니까 쎄 젓가락이면 괜찮은데 아무래도 먹던 거다 보면 네. 약간 위생적으로 좀 그렇고 네. 약간 좀 안 되지 않을까. 저는 솔직히 기분 나쁠 것 같아요. 저도요. 셋이서 같이 길을 걷다 짐을 두둥 가득 들고 있는 친구가 춥다며 코를 훌쩍 댄다. 이때 친구의 롱패딩 지퍼를 올려준 A. 이건 괜찮지 않아요? 나 너무 싫은데? 아 그래요? 왜? 어디가? 좋아? 그냥 친구가 하면 야 춥냐? 하면서 이렇게 올려 애인이 옆에 있어. 네.
근데 뭐 10% 정도면 뭐 아닌가요? 왜 기분 나빠요? 지가 코롱적이면 지가 주는 건데 지가 올리는 데서 어디서 시켜? 그러니까 내 애인이 착한 거지. 전 그거에 좀 좋을 것 같은데. 이렇게 착할 수가. 저렇게 오지랖 넓을 수가. 셋이서 새우구이를 먹으러 갔다. 평소 해산물을 즐겨 먹지 않는 친구는 손질이 힘든 눈치다. 이때 새우를 순수 까서 친구에게 주는 애인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. 그 친구에게만 줄 것이냐 나에게도 줄 것이냐. 난 근데 나에게도 준다면은 모든 사람들한테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다 돌려도 돼. 저도 그건 상관없는데 먹다가 또 위생이야? 위생보다 약간 이제 손으로 먹다가 묻을 수도 있잖아요. 입에. 그러면 좀 안 될 것 같아. 싫다. 셋이서 같이 공부를 안 돼. 친구가 과제가 너무 어렵다며 투정을 부린다. 이때 내 옆자리에 앉아있다 친구 옆으로 이동해 과제를 도와주는 애인. 이건 괜찮지 않아요? 나도 괜찮은 것 같은데? 그쵸. 이것도 약간 근데 이것도 그게 있는 거지. 어떤 거? 요 거리에서 할 것이냐 요 거리에서 할 것이냐. 약간 이렇게 어깨 올리고. 야 너무 갔잖아. 그러면 안 돼요. 그러면 싫을 것 같아요. 바로 어깨 손 좀 먹어? 그쵸. 이런 건 좀 싫다. 그쵸. 이 정도 거리가 적당하다. 셋이서 같이 즐겁게 소주를 마시다. 네, 유난히 술이 약한 나는 먼저 방에 들어가 쉬기로 했다. 이때 친구와 단둘이 남은 소주를 마저 마시는 애인. 이건 근데 이건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. 너가 뭘 했는데? 아니 술이 약하니까 애인을 남겨두고 먼저 방에 들어간 거니까 이거는 제 생각이라나 내가 나쁘지 않았나. 그럼 저는 술이 세니까 네. 그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나지 않을까. 두 분 먼저 들어가시고 애인이랑 친구가 혼술하지 않을까. 네 생각해보고 싶지 않습니다. 그쵸. 용이, 예린이, 그리고 지호, 해나가 진짜 열심히 했으니까요. 네, 많은 사랑과 기대 부탁드리고 같이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.